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제가 7살 때부터 키웠어요. 아유, 그럼 친하겠지. 혹시 돈 사고 친 거 있어요? 아빠 모르게 몇 천 해줬었고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데 저한테 씨발이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 네가 내 엄마냐고, 네가 나를 낳았냐고. 너 정신이 약간 이상해. 여기 재혼 부부예요? 네, 20년 조금 넘었어요. 재혼한 지. 그럼 여기 이쪽에도 애가 있고 여기도 애가 있나요? 네, 일단은 신랑 쪽으로. 네, 재혼한 남편의 아이를 제가 7살 때부터 키웠어요. 아유, 그럼 친하겠지. 7살 때부터. 네, 키웠고 또 현재 남편과의 또 아이가 있고. 그래서 형제가 있어요. 아, 아들도. 이스라엘 이 남은 자손을 둘러를 보시고 다 운세를 보실 적에 우리 X가 얘가 속을 모르겠다 이러고 저러고 얘기를 잘 안 하고 지금 직장 아직 안 구했어요? 방 안 되는 거예요? 제가 7살 때부터 이제 키웠는데 뭐 어려서 공부도 잘하고 제가 낳은 자식 이상으로 성심성의껏 제가 너무 잘 키웠어요. 네네. 근데 대학교 가면서부터 이상하게 방에만 있고 친구들도 만나지도 않고 일단은 대화를 안 해요. 방에서 뭘 하는지 모르겠는데 도대체 예, 혹시 돈 사고 친 거 있어요? 네, 예? 있어요. 제가 막 사실은 돈을 아빠 모르게 몇 천 해줬었고 또 동생한테도 돈을 몰래 대출까지 해달라고 해서 우울하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네. 자기 속을 보이지 않는 자손이에요. 그리고 사람들하고 걔 잘 어울리질 못해요. 없어? 직장을 가고 해야 되는데 네. 응? 얘 몇 살이죠? 돈을 앞으로도 돈 사고가 또 있을 건데 또 있어요? 네네. 얘 노름해요? 핸드폰인가 뭘로 하는 것 같아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혼자서 그렇게 방 안에서 움직이고 방 안에서 네. 그렇게 하고 돈을 벌려고 그러는데 그게 버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도대체 말을 안 하니까 같은 경우에 얘는 어떻게 보면 딸 같아. 염려하기도 하고 네. 되게 열심히도 하고 네. 교제관도 또렷하고 이 아이가 네. 직장 다니죠? 네. 네네. 근데 얘가 짜증이 난대. 엉아 때문에. 그쵸. 근데 표현은 지나간다고 안 해요? 나가고 싶다 그러고 독립하고 싶다고 해요. 그러니까 집안 분위기가 영빵이라고 그래서 따로 나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많이 들었다 이 아이가.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엄마 때문에 지금 상담 오신 거 아니에요? 맞아요. 얘는 정신이 약간 이상해. 그러니까는 제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고 돈을 해달라는 대로 계속 해줄 수도 없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제가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더라도 해주지 마셔야 돼요. 아니 아빠가 모르게 해준 것도 사실은 되게 많고 일이 그럴 것 같아. 커질 것 같으니까 네네. 근데 동생한테 돈을 또 해달라고 하니까 제가 막 말리고 사실은 소리를 좀 질렀어요. 네네. 그랬더니 얘가 이 눈빛이 바뀌면서 저한테 제가 엄마잖아요. 7살 때부터 키웠는데 엄마지. 지금도 가슴이 떨리는데 저한테 씨발 라고 막 욕을 하는 거예요. 네, 정신 안 멀쩡하다. 그리고 제가 거의 절도 안 되는 신용을 했더니 네네. 작은 애가 이제 말리고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가슴 아파서 어떡하냐. 벌벌벌 떨려요. 지금도 그 생각을 하면 네가 내 엄마냐고, 네가 나를 낳았냐고 지금에 와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운 망덕한 일, 나쁜 놈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얘를 계속 돈을 대줘야 돼요? 아니에요. 얘가 내성적인 성향도 되는 게 많고 일단은 씨가 이 아이, 그러니까 돈을 버느라고 바빠서 따뜻하게 못하고 엄마한테 일임을 다 하고 이랬잖아요. 그렇죠. 다. 어?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뭐 하는 일은 안 되고 돈은 벌어야 되겠고 지 고집은 있고 욱하는 건 있고 그러니까 약간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사고방식이 나올 거예요. 그게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금 네가 엄마냐고 이걸 할수 없는 소리지, 이거는. 그러니까 아무리 미쳤다고 하더라도. 근데 지금 제가 보기엔 돈이 또 나가야 되고,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 같고, 이 친구가. 그러니까 돈을 벌어서 독립도 하고 우뚝 서고 싶어. 엄마, 아빠하고 손안 내밀고, 취지는 좋아요. 방법론이 틀렸어요. 그래서 돈을 해주시면 안될것 같아요. 사람 사이에. 괜찮아. 두 사람 사이는. 근데 아이들 때문에. 이거 터지면 이제 신랑이 대단하게 난리 날 거예요. 잡대기 할 거란 말이에요, 응? 어떡하죠? 그래도 외면은 할 수가 없어요. 하셔야 돼요.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하고 분가를 시켜버렸으면 좋겠는 거야, 사실. 둘이 살았으면 좋겠어. 애들 다 분가시키고. 그런 나이긴 해요. 그러면 품 안에서 너무 끼고 있으면 사람 꼴이 안 되겠어요. 예. 의타심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아이를 어렵게 키우면서 식당을 했어요. 근데 지금 너무 잘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남편은 팔이 안 올라오는지 큰아들한테 그 식당을 물려주고 싶다고 해요. 근데 지금 여천시 지금 한 달이 멀다고 그렇게 돈을 다 가져가는데 식당을 맡기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질 거 아니에요. 얘 못해요. 사실은 그것 때문에 제가 여기 온 거예요. 식당을 제가 얼마나 고생하면서 일궈놓은 건데요. 네네. 근데 어떻게 그거를 큰아들한테 내려 줘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아빠 입장에서는 얘가 돈벌이도 못하고 이래서 답답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신 건데, 실상 줄 수도 없거니와 지금 준들 이 아이가 후답도 하지도 못하고. 응? 그 답답한 마음에 말씀하셨을 거예요. 아저씨도 알아요. 얘가 다부지지 못한 거를. 그래서 근데 좀 세를 줄까 봐. 안 줘요. 안 줄까요? 이 양반이 그 선뜻 그렇게 내놓고 여기 먹고 살고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그냥 하고 있는 게 너무 안 됐고, 그러니까 저건 몰라도 아이가 방에서 일단 안 나오는 거 자체가 문제잖아. 이 나이에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할 때는 다 하신 것 같아. 이 아이들을 분가를 시키세요. 좀 어려워 봐야 돼요, 이 친구가. 그래야 가서 알바를 하던, 진짜 배달을 하던, 어떤 진짜 나가서 돈벌이를 할수 있는 생각을 할것 같단 말이죠. 이렇게 하고 있으면 아쉬운 게 없으니까 자꾸 사고치고. 그때는 엄마야. 아저씨한테 이제 땜빵 해주고 하니까 의타심이 생기는 거야. 해주지 마세요. 냉정하게 잘라요. 네, 신용불량자가 된다 한들 그냥 주지 마시고. 아셔야 될것 같아요. 큰맘 먹고. 네, 왜냐면 식구들 전체가 이 아이 하나 때문에, 동생도 그렇고. 그쵸, 피해를 사실은 보고 돈을 주는 게, 한번 주는 게 문제가 아니고 계속 반복이 되는데, 짜증이 나잖아, 일단 작은 애는. 그쵸, 예사고랑 이해가 안 되니까. 달래니까 주긴 줬어. 그러나 지금 또 달라 그러면 얘 화내요, 이제. 대출까지 받아갖고 얘 신용 있으면 어떡하려고. 월급쟁이가 뭐 얼마나 된다고. 그러니까요. 제가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그것 때문에 제가 어떻게 결단은 내려야 돈 되겠는데, 딱 주지 그게 마시고요. 안 보이니까 왔거든요. 니네들 나가서 살아라. 이제 니네들 독립할 때 됐다, 딱 그러세요. 왜냐면 7살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이만큼 키웠어요. 제가 얼마나 잘 키웠는데. 이게 굉장히 머리 아프고 힘든 상황인데, 할거다 하고 대학 보내주고 그랬는데 네가 엄마냐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는 끼고 있어야 될 이유가 없죠. 일단 내보내 보세요. 신상은 찾게 있어서 정으로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딱 결단이 서는 것 같아요. 나쁘고 착하고를 떠나서 심상이 너무 여려요. 어떤 걸 다부지게 얘처럼 작은 애처럼 막 밀고 추진력도 있고 해결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얘는 벌리기만 해요. 쉽게 말하면 용두삼인데 그게 뱀꼴이 안 되겠죠. 이 아이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부모님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니까. 그렇죠. 나중에 결혼할 때 지금 푼돈 주는 것들 몇천만 원, 2천만 원, 뭐 3천만 원 이런 자리도 없어. 못 갖다가 주세요. 잘 가라, 저기. 속 시원해요. 이렇게 딱 결론을 들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냉정하게 마음 먹으세요. 아들을 위해서. 됩니까? 그래. 네네.